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조각목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조각목인데요. 유대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잡초가 없습니다.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 나무 한 나무가 살아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조각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키가 3m에서 5m 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구불구불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고 옛날 버전에는 시띔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으니까 연상해 두시고, 나무가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나무가 키가 크든지 곧게 자라든지 단단하든지 아니면 꽃이라도 아름답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뭐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없는 그런 나무이고 광야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눈길 주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홀로 자라서 광야에서 자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무를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고 또 매일 채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등, 그리고 안과 박을 순금으로 싸라. 저는 이 순금으로 싸라는 이 말씀이 너무 저게 울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조각목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교회 다니는 가족이 없는 환경에서 홀로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고 영적 배경이 삭막했습니다.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셔서 법궤를 삼으시고 가장 귀한 지성소에 안치를 해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울림이 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나무의 가치로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쓰게 하셨을까?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금강송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로 따지자면 훨씬 더 좋은 나무가 있을 텐데 저 광야에 살고 있는 저 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쓰실까? 조각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광야에서 어쩌다가 한 나무씩 살고 있는 저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또 현지에 가서 가이드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무가 5m면 뿌리가 5m,
나무가 10m면은 뿌리가 10m,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기껏해야 5m, 뭐 6, 7m 자라는데 뿌리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100m. 네. 놀래주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7, 80m, 100m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지가 살려고. 네.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그 뿌리가 그 바위를 뚫고 헤쳐나가고 그 굳은 땅을 뚫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유대광야 밑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지가 살려고 뿌리를 80m, 100m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다 이제 후배님들 다 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 또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시든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조각목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결이 단단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광야, 유대 광야는 낮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 모자를 쓰지 않으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낮에는 몹시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 일교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뜨겁고 춥고 평생을 그 담금질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뜨겁다고 피해버리고 춥다고 피해버리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회의 길이 쉽지 않다고 하죠.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 견딤 속에 이 나무의 결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럴 때에 뒤틀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법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강대상 크기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베어다가 법궤를 만들기에는 통나무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고 또 자르고 잘라서 맞추어서 아마 이 법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합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왜 너는 크냐, 왜 너는 두껍냐 말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키도 맞추고 너비도 맞추고 두께도 맞추고 내 스스로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될 때에 이 귀한 법궤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다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같은 부교역자들끼리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뭐 위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끼리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연합을 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몸집을 줄이고, 그래서 상대방과 연합을 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이 귀한 법궤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법궤 형태를 만들어 놓았으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법궤의 안과 박을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도 모으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에 이 법궤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안과 박을 그 순금으로 싸라, 그래서 법궤를 완성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금으로 싸라는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귀히 쓰시는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런 조각목의 형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감싸주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 순금으로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안팎을 순금으로 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5년, 10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잘못하면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지는 거죠. 부서지는 법궤는 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조각목으로 떡상도 만들어라, 향단 분향단도 만들어라, 널판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그리고 다 금으로 칠해라.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속에서 바짝 말라 죽지 아니하면, 뒤틀리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순금 금수저 출신인지 흙수저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출신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법궤처럼 귀하게 쓰실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로 만들어가고 가누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세워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순금 속에 있는 조각목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 죽지 않으면, 뒤틀려버리면 법궤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옆 친구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자, 눈길을 마주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이쁘십니까? 시작. 자, 두 분씩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손을 꼭 잡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성령 안에서 죽어버립시다. 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순금 안에서 조각목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지 않고 5년, 10년 후에 그 나무가 뒤틀린다든지, 그 나무가 살아서 또 가시를 돋쳐서 거기 가까이 오는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드예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가시가 돋친다든지 살아서 움직여버린다든지 그러면 법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각목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하고 거룩한 법궤를 만들어주셨으면 성령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네. 엊그저께 우리 교회 당회를 했는데 당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마찰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제 속에서 이렇게 욱 하는 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아직도 속에 있는 욱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다짐하는 게 뭐냐면 죽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죽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죽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네. 아까 보셨던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변해서 저 아름다운 법궤가 됐고 순금으로 안과 박을 쌌습니다. 네. 저게 법궤 사진입니다.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촛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촛대에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성령의 빛에 의해서 성전 안에는 금빛 찬란함만 있어야 됩니다. 그 성소 안에 조각목의 형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조각목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시가 돋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문을 열고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법궤에서 나오는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됩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조각목 같은 존재이신지 백향목 같은 존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법궤로 쓰시려고 다 부르셨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과 연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을 안과 밖으로 감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그 지성소에 임하셔서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이를 말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법궤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 조각목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셔서 성소의 지성소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물건으로 만들어주시고 안과 박을 순금으로 감싸셔서 하나님 거기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